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튜브 메이짱입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요 클렌징 폼 리뷰를 준비했어요. 자이모겐에서 새로 나온 브랜드 볼빨간 샹언니라는 발음이 조금 그런데 어쨌든 깨끗해져라 클렌징 폼 리뷰를 준비를 했어요. 이 제품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제가 이 제품을 리뷰를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게 스팟 진정에 도움을 준다는 그 효과, 여드름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이 제품을 리뷰를 하게 됐어요. 이 제품은 스팟 진정에 도움을 주고 모공을 딥 클렌징 해주는 그런 클렌징 폼이라고 합니다. 회화나무 꽃 추출물 성분이 고민성 피부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과잉 분비되는 피지나 묵은 각질을 깨끗이 관리해준다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스팟 진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나 3주 동안 사용을 하면서 그걸 중점적으로 보면서 리뷰를 했어요. 일단 제형은 되게 쫀득하고 약간 분홍빛을 띠는 그런 색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쫀득쫀득한 이런 제형이에요. 소량으로도 거품이 잘 나와서 되게 쓰기 좋았던 것 같아요. 고민성 지성 피부용으로 나온 클렌징 폼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순하고 뽀드득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클렌징 폼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건성분들은 조금 건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복합성이라 막 이렇게 뽀드득한 게 좋았어요. 저는 또 세정력은 되게 좋았어요. 순한 클렌징 폼은 조금 세정력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썼던 약산성 클렌저나 뭐 이런 거는 진짜 순하긴 한데 세정력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이 제품은 세정력도 좋고 순하고 해가지고 이 포인트 메이크업 빼고는 이 피부 메이크업은 다 진짜 깔끔하게 지워질 정도로 세정력이 좋았어요. 그 다음은요, 제가 3주 동안 사용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등드름이라고 하죠. 등드름이 진짜 올 여름에 너무 심한 거예요. 영상으로 담기 조금 껄끄러울 정도로 이게 등드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딱 이 클렌징 폼 리뷰 제안을 주셔가지고 등드름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일단 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용 전. 그 다음은 일주일 정도 지나고선 한번 찍어봤어요. 변화가 크게 없는 것 같죠?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요 정도?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최근 3주째 사용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셨는데 장난이 아니죠. 어쨌든 리뷰를 정확하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바른 케어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확 눈에 띄는 그런 효과는 없었고요. 순해서 이렇게 진정되는 느낌은 있었지만 눈에 띄는 진정은 없었습니다.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등드름 케어를 확실하게 하려면 여러 등드름 케어를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스트나 에센스 이런 걸로도 관리를 하고 각질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력이 강하지만 순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고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순해서 이거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지성분들은 뽀드득한 마무리감이라 이 제품 사용하시면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여드름 피부 분들도 사용하기는 정말 좋지만 이 제품과 다른 케어를 함께 해주시면 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또 볼빨간 샹언니 제품 중에 여드름 케어 제품도 엄청 많더라고요.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볼빨간 샹언니의 이게 브랜드 캐릭터인가 봐요. 페이포토이도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엄청 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짠! 그러면은 오늘 요거 페이포토이도 만들어봤고 깨끗해져라 클렌징 폼 리뷰도 같이 해봤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은 또 더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 들고 올게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